안녕하세요. 진은경입니다. 저와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동작들을 응용해서 간단한 작품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왼발을 놓으신 상태에서 왼쪽 발이 중심축이 돼서 오른쪽 발은 옆에 뒤꿈치를 하이힐 신은 것처럼 바짝 올리신 상태로 놓아주시고요. 자, 무릎은 쫙 펴주신 상태에서 왼쪽 손은 허리를 뒤로 감싸주시고 오른쪽 손은 가슴 위치로 살짝 몸은 틀어주시고요. 시선 멀리 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요. 손은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쭉 나란하게 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왼발, 오른발 틀어서 오른발 앞에 놓고 저번 시간 배운 동작 업. 둘, 셋, 넷. 자, 반대로 오른발 내려놓고요. 왼쪽 발 나가면서 오른발, 왼발까지 제자리. Oh, oh, why, oh, why, oh. كل شي وزيدت كل شي. ...은요, 우리가 쉽게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동작은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운동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에 놓으신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양다리 벌리시고요. 무릎 펴시고 엉덩이 넣고요. 자, 처음 동작 호흡 같이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깊게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고 가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업 올려주시고요. 호흡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배만 올챙이 배처럼 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가슴 내리기 이 네 단계예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면서 넣고 가슴 올리고 배 내밀고 가슴 내리고 다시 한번 가슴 넣고 배 넣고 가슴 올리고 배 내밀고 가슴 내리고 연결 동작 넣고 가슴 올리고 배 내밀고 가슴 내리고 하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연결 동작 해볼게요. 넣고 가슴 올리고 배 내밀고 가슴 내리고 세 번째 동작은 팔을 웨이브를 쳐서 하는 동작인데요. 흔히들 뱀팔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암즈라고 해요. 근데 이 동작을 살짝 응용해서 앞에다가 놓고 우리 휴지를 말듯이 오른발 포인해서 놓으시고요. 무릎 그대로 구부리시고 앞에 손 나란히 사선을 보시고요. 오른쪽 팔부터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말듯이 안으로 손목을 끌어당기면서 말아주시는 동작이에요. 살짝 앉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네, 반대쪽 왼발 포인에서 나와서 오른쪽 팔부터 하나, 둘, 셋, 넷.
동작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 가슴 분리 동작을 배웠어요. 이 상체 분리 동작에서 배웠듯이 가슴 서클 기억하시죠? 이 가슴 서클을 넣어서 힙 서클과 같이 해주시는 동작인데요. 손은 위로 쭉 놓으신 상태에서 서로 마주 잡고요. 가슴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서클 돌려주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릎 구부려서 힙 서클로 한번 오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가슴 한번 돌려주고 힙 한번 돌려주고 가슴 한번 힙 가슴 한번 힙 한번 이번 동작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작과 같이 힙을 업으로 올려주시면서 이동을 해주시는 동작이에요. 손 오른쪽은 옆으로 쭉 펴주신 상태에서 왼쪽은 귀에 붙이시고요. 오른쪽 발을 나온 상태에서 업 동작 한 번, 두 번 틀고, 세 번 틀고, 네 번 틀어서 뒤에까지 오신 다음에 손을 모으시고 오른쪽부터 떨면서 오른쪽 이동, 떨면서 왼쪽 이동, 다시 한 번 떨면서 오른쪽 이동, 떨면서 왼쪽 이동. 마지막 동작은 이집션이라는 손동작을 같이 넣어서 하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발부터 포인에서 나오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끼리 비벼주시면서 각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자, 왼발 똑같이 비벼주시면서 나오고 각 만들어주시고 자, 오른쪽 나오면서 흔히들 우리 싸이의 새댔다고 하죠? 그 새댄 동작을 만들어주시고요. 오른발로 감싸면서 턴 돌아서 오면 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기본 베이직과는 달리 응용을 해서 작품을 나가니까 좀 더 재미있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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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